찍고 있어 지금? 지금 할게. 이렇게. 노스맨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 친구 김성환이가 정우체전 대회를 뛰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와이프랑 같이 응원을 가는 길입니다. 네. 이범훈 선수랑 이범훈 선수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넷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차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범훈 선수 지금 먼저 가 있고 저랑 와이프랑 지금 둘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오랜만에 좀 보는 거라서 되게 기분이 설레입니다. 좀 놀러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면은 도착해서 다시 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빠 근데 안 추워? 어? 안 추워? 추워? 무슨 이 정도 날씨에 사나이가 뭐 춥다 춥다 얘기하는 거 자체가 웃긴 거지. 야, 성환이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성환이는 지금 반스만 입고 온단 말이야. 나 지금 이 잠바도 지금 벗어제껴야지 상남자가 그냥. 나 지금 의리야 그러면? 의리지. 나 여기 보디빌딩 반스 입고 올라다가 지금 참은 거야. 일단 흥리문화예술회관에 정우체전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60kg 경기하고 있고 끝나면 70kg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 성환이가 나오는 마이너스 80 체크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앞에 경기를 구경하면서 준비를 할게요. 지금 성환이는 뒤에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동메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동메달 인천의 유세한 선수입니다. 자, 은메달 발표하겠습니다. 은메달 대구광역시의 유재영 선수입니다. 자, 금메달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김성환 선수입니다.
왜 그냥 소개하느라 안 받고 대변으로 갔나? 이렇게 오래 걸려? 대변 검사 하자. 끝났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작성하고 이래. 와. 아침에 지금 와이프가 저거 춥지 않냐 그랬는데 제 친구 지금 반스만 입고 있어. 반스만 입고 있어. 김성환 선수 금메달을 따고 지금 1차로 지금 낙지 소급 그래서 배 인원이 지금 먹고서 다들 집에 돌려보내고 부부끼리 2차로 조촐하게 맥주 마시러 왔습니다. 짠하고 얼음이 있어 속에 지금. 야 되게 시원하다. 자 1차로 저희가 백스 비어를 갔는데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맥주만 한잔하고 지금 이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 동네 보니까 제일 사람이 많은 데를 그냥 찾아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 와이프랑 그리고 김성환 와이프 그리고 김성환 해서 2차는 소맥과 고기 이렇게 해서 안주를 이렇게 해서 2차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는 말 할까? 하나라고. 자 이제 3차를 왔습니다. 소맥을 마시고 이번에는 아까 좀 시끄러웠어가지고 조용한 주점을 찾아와서 이거 뭐지? 사케를 마시고 역시 김성환 부부와 함께 왔습니다. 금메달리스트. 안주는 뭐지? 안주는 나가사키 짬뽕. 사케를 마시고 이거 괜찮냐? 맛있어. 괜찮으면 계속 먹고 안 괜찮으면 다시 소맥으로 다시 갈아타는 걸로 하고 다시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요. 대박이었어. 축하한다 금메달. 이상형 크리에이터가 유튜버 아니야. 유튜브 꿈나고 유튜브 새싹들. 아 기다려 형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 유튜브가 아니고 이성현 유튜브입니다. 보시다시피 4차에서 이성현 트레이너가 잡니다 지금. 오늘은 이렇게 피자와 맥주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성현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먹자.